삶은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 누구한테 기지 않았다. 나는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내가 누구한테 요만큼 하나도 내가 주지 않았고 먹지 않았고, 내가 하나도 쓴다 하나 받았어야 되고 살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 형국이 작년 66부터 67, 68에 들어서면 수정까지는 내가 금년도 나가라, 돈도 나가라. 그리고 사람한테 인간의 풍파가 들어와서,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무슨 말을, 남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남하고 내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자꾸 일이 벌어지고, 나가 자꾸 왕따니 왕따를 겪어야 돼서,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 누구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나를 혼자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되게 외로워. 내가 왜 이 상황을 다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그리고 고집도 되겠어요, 엄마는. 어? 엄마 대답을 하세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어? 엄마가 고집이 되게 세. 하나 있어요. 어, 고집이 되게 세서 내가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엄마 싫어도 내가 필요할 때 웃어야 되거든? 그 사람 이거 먹기 위해서는? 엄마가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 이기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엄마? 네. 싸워갖고 엄마, 아니, 내가 웃어가면서 그 사람은 내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은 내가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첫째는 뭐냐면은 아니라고 해. 남들 앞에서는 나만 병신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운이 들어와 있어서 엄마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엄마 지금 해운년에 지금 3대도 엄마 지금 나갔지만 66, 67, 68이 지금 넘어가는 해운년이 내가 모든 걸 다 치고 모든 걸 다 나가야 되고 모든 걸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 사람의 풍파, 신의 풍파가 들어와서 삶 자체가 내가 혼자만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금전도 누구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뺏겼어요. 그래. 내 지금 얘기하잖아. 노력한 대가가 지금 아무것도 맞아요. 없다고 엄마를 보고 있는데. 먹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입에서 근데 입에서 18번이 뭔 줄 알아? 입에서? 18이야. 어? 18? 어. 내가 뭐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답이 없다 억울하지. 이 말이야. 억울하고 분하다. 속상하고. 그 속을 누가 알겠냐. 시인이 알고 조상이 알고 너나 알지. 뒤에서 욕만 하지. 그래. 아니, 나는 누가... 나대로 살았는데. 나대로 행했는데. 근데 결코 바로 보는 사람은 바르게 말해요.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런데 그 외적인 사람들이 나하고 사상이 틀린 사람은 이걸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해우전이 그래.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언제쯤 엄마가 괜찮아지겠냐 이거야? 대처 방법. 대처 방법? 네.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거 이제 설명을 해줘. 내가 대처 방법을 해주지. 내가 이때 우리 신령님이 엄마한테 보여준 걸 얘기해줬으니까. 네. 엄마가 나한테 이제 대처 방법을 얘기, 엄마가 나한테 지금 상황을 얘기해주면 내가 그 대처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 지금 두 가지 이렇게 벌어진 거?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게 보이거든? 네. 근데 그거 이제 설명을 나한테 해주세요. 어디 이렇게 소속돼 있는 데에서 장을 맡았는데. 그걸 치고 자기네들이 욕심을 내고 네. 나를 저버리고 그걸 뺏겼어요. 근데 뭐 그게 그 할 때는 아니 그냥 다 버리자 그러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내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망가진 거예요. 엄마가 내가 좀 왕따니 왕따를 겪어야 되고 지금 그게 분한 거예요. 엄마 지금 쉽게 해서 엄마 누명 쓰고 엄마를 병신을 만들었어요. 아까 네, 내가 맞아요. 얘기했잖아. 네. 엄마 자체를 내가 인정했잖아요. 엄마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엄마가 뭐냐면 엄마가 웃으면서 그 사람 이겨먹었어야 되고 근데 엄마 속을 너무 많이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남들 맞아요. 앞에서는 엄마 남들 앞에서는 엄마를 제일 못된 년 만들고 자기는 제일 착한 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 사람 만들어 가지고 엄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겉과 네, 속이 가식적이지는 가식적이 않아. 근데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은 좋게 봐.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제가 세상은 덜 그래. 살았나? 이 세상은 바보네 내가. 가식적인 사람에서 좋게 봐. 왜냐면 그 사람이 감언이설을 하면 그 사람 맞아라는 사람한테 말이 넘어가게 되잖아. 근데 엄마 지금 해운년이 엄마가 몸으로 쳤든 건강으로 쳤든 인간의 구슬로 쿠사리를 쳤든 다 지금 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 지금 이 꼴을 당한 거예요. 엄마가 지금 내가 팔자네요. 팔자네. 운이 그래요. 해운년 운이. 그러니까 지금 이민년 올해 해운년 운하고 작년 운이 엄마 지금 이런 운이 벌어질 네, 수밖에 없는 운이었어. 있어. 엄마 이 운이 언제까지 가는 언제까지 이럴까? 엄마 생각이 언제까지 이럴 것 같아? 글쎄 모르겠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엄마 내려놓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현 상태 유지하니까. 엄마 좀 내려놓고 싶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네, 다 포기하고 안 되죠. 정리한 데 이거 엄마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내가 봤을 때는 네. 내가 봤을 때 엄마 11월 달. 에이. 이 엄마가 지금 2년 12월 달. 올해 11월 달 엄마 동지 딸이 돼야 올해까지 엄마가 지나가져야 내년부터는 엄마가 어떤 일을 해도 기회를 줘도 엄마가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네. 올해는 어떤 기회도 돈도 뭐 어떤 내가 나 시켜서 누가 나를 줄을 잡아당겨도 올해는 엄마가 조금 내가 침착하고 그냥 엄마가 성질을 내지 말고 가만히 일렉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석 해먹고 성편 잘 해먹고 나면 9월 10월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조금 어떤 기회적으로 그렇든 간에 일도 그렇든 간에 뭔가 내가 좀 자리가 잡혀. 근데 지금은 기회도 결과도 나한테 잡혀있지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올세야. 그러니까 엄마 9월 달까지 엄마가 참고 넘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엄마한테 지금 등 돌렸던 사람도 엄마를 비판했던 사람도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나를 마음을 잡고 뭔가 자꾸 들어와. 아니 지금은 뭐 나한테 사과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은 들려요. 들리는데 하지 않아요. 안아. 안아요. 근데 엄마가 찬바람이 불어야 돼요. 원래 엄마 핵을 날라 그랬으면 엄마가 지금 4월 달에 작년 3월 말에서 양력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네. 3월 달에 4월 달에 엄마가 해결이 났었어야 돼. 근데 지금 그 해결이 안 나고 있고 그렇구나.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엄마가 죽을 써야 돼요. 이런 말 미안한데. 더 당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와전이 된 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그거를 엄마가 안 참고 있으면 네, 일이 더 돼요. 일이 더 꼬이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는 몸으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안 하고 내 혼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몸 도살이지. 쓰고 닦고 내가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한테 라이브러식을 느끼는 거죠. 그지? 그래 안 그래 엄마.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은 무언가를 하려고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야. 내가 그랬잖아. 믿는 독에 발등 찍힌다.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 처음 공수가 실령님이 그게 뭐냐면은 엄마 지금 있는 일 자체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운이 그러니까 내가 암만 좋았던 사람도 인연이 다하거나 연법이 다하면은 나한테 이상하게 해를 끼쳐요. 그런 교주가 인연법이거든. 사람이 평생 좋을 수 없잖아. 뭐 맞아요. 우리 결혼할 때도 잘해줬는데. 나중 되면 사람이 또 변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운이 그래. 어떻게 하겠냐 엄마. 그 올해 이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요? 지금 송파 동네가 어디죠? 문정 이동이요. 문정 이동? 네. 지금 혼자 있어요? 아니죠. 그럼 누구랑 있어요? 남편하고 아들 장가 안 가네. 하나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그 나이만 불러줘봐. 누구? 남편 나이하고. 남편 51년생. 토끼띠. 그리고 아들내미. 토끼띠 걔도 87년생. 그 장가 가겠어요? 장가랑 가서 지금 직장도 그렇고 자녀 문제는 그거예요. 직장도 못 잡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사네. 답답해요. 거기서 하면 동쪽이면 어디지? 동쪽? 동쪽이면 저 거여동이나 거여동 쪽이지요. 동쪽으로는 움직여도 돼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양평 쪽이나 그런 데로 가나요? 그것도 괜찮고, 동쪽으로 오면 움직여도 돼요. 동쪽으로 움직여도 돼요. 이동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파주 쪽이나. 동쪽으로 가려고? 일산 쪽으로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쪽은? 가게 되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쪽으로요? 가고 안 가고는 엄마. 중요한 것 같아. 가고 안 가고는 엄마 자유인데, 네. 올해는,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내년에 가서 움직이고. 네. 올해는 움직인다 그러면 동쪽으로 움직여야 돼. 내년엔 또 달라지나요? 네. 내년엔 다시 와서 여쭤봐야 되나요? 그래도 취해도 되고 하고 동쪽이 낫고 우리 아드님은 엄마 근데 우리 아들이 결혼이고 지랄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센스가 없어. 그런 것 같아. 둔해. 용해 빠져 쉽게 얘기하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지 뭐. 용해 빠져. 용해. 약지가 않아.
어. 알아요, 인정해요. 어떡하면 좋아. 어, 내가 두뇌 빠지는데. 장가도 엄마 돈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어떻게 뭐 여자를 어떻게 마음을 훑어내든 아니면 여자가 정말 이렇게 뭐 좋게 하든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인물 보고 결혼하면 뭐 대한민국 사람 결혼할 사람. 인물은 그럴듯하죠. 어, 어, 근데 내가 뭐 인물은 엄마 그렇게 잘생긴 인물은 아니야. 엄마 아들이 그렇지. 인물은 그냥 평범한 얼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거나 이런 게 되게 두뇌. 첫째. 모든 게 두뇌. 어. 지금도 싸우고 나왔어. 어. 허리가 다쳐가지고 또 아유 참. 답답해 일단 엄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어떤 뭘 조금 해갖고 해야지 되지 뭐 지가 두고는 누가 좋다고 남자 여자가 붙겠냐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그러게 어떻게 평생 결혼, 저렇게 끼고 살 수는 없잖아. 38이 있어 엄마. 네. 결혼 어떻게 운이. 끼고 살아요. 연혼에 있는데 아들이 뭐가 좀 잘 돼야지 엄마 괜찮지. 엄마 다니는 댕기는 엄마 절에 댕겨 아니 어디 댕겨. 절에 다녀요. 어디로. 그 문정도 구룡사 아니면 구룡사 포교. 엄마는 산신줄이 있어 이 집이. 산신줄? 어 엄마는 절에 가면은 네. 부처님 좀 먼저 들어가지 말고 네. 산신각과 산신각부터 먼저 절을 하셔야 돼. 아... 엄마 집 상에 내가 엄마 보고 내가 조상의 덕 많이 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 엄마 산신줄을 엄마 많이 빚어야 되고 내가 엄마 보고 당장 뭐 하란 말은 못 하겠고 네. 일단 산신줄을 잡고 엄마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엄마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산신각? 어,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네. 먼저 가지 말고 네. 산신각 먼저, 산신각부터 먼저 인사드리세요. 연등은 달아셨을 거 아니야? 연등 아직 안 달았죠. 이제 구룡사 가갖고 가면... 이제 그날 달아시려고 하시던가 네. 하시는데 어머니 저기 뭐야 산신각부터 먼저 찾아가서 산신님한테 먼저 인사드리세요. 구룡사는 산신각 없는데 저기는 자주 가요. 어디? 그 여주 이천에 실륵사. 저기 뭐야. 실륵사는 가서 산신각부터 들리는데 가니까 내가 발이 그렇게 닿더라고요. 그 산신줄이 있어. 여,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집에 산신줄이 있어서 어머니 산에 가서 많이 빌고 이 집에 내가 산에서 옛날에 그 10만이 할아버지 좀 줄이 좀 있어요. 10만이? 그러니까 산에서 뭐 약촉했던 그런 신줄이 조금 있어. 이거 산신줄을 많이 비춰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좋아. 아 그래요. 나는 올 11월 돼야지 뭐가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그냥 성격이 지랄이 났든 뭘 하든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보기엔 누구하고 대꾸도 하지 말고 대꾸질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들으면 내가 미안해. 일부러 더 그래. 나만 잘못했겠니? 그렇게 일부러 더 얘기하라고. 제가 돈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돈도 다 나가야 된다고. 손재수도 빨리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네.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이 뭐 사고한다 하시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갔다 오라 하나? 동지 딸이 엄마 뭐가 정리되고 뭐 그때부터 엄마 뭐가 잡혀. 엄마는 아홉수라고 하더라도 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래 가 오래 갔겠수? 작년 오래 갔겠수? 그 말만 나오네 내 입에서. 아 너무 고역이었었거든요. 마음 남몰래.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뵈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가던 데는 저 부처님인데 그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아 뭐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막 이제 두부에 찾은 거지. 다 오셨어 이거. 동대를 해결되고 지금은 뭔가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 사람 사과한다고 해도 나만 잘못했겠니 너만 잘못했겠니 나도 잘못했겠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아 일부러? 어 그래야지 그게 또 사람 말이 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하는 일에 다 방해를 놓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게 일부러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너 나쁘다 하지 말라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그러고 싶어. 그러면 그럼 엄마 또 일이 또 꼬인다니까. 엄마 고집이 황소 고집이야. 막 쉽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왈가닥은 아닌데. 왈가닥이에요. 뭐, 근데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근데 딱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 꾹다물고 있지. 지구도 싫은 스타일이야. 황소 고집이라니까. 그런 건 좀 있어요. 싫으면 죽고 좀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야. 네. 이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엄마? 네. 오케이. 끝.